마땅한 놀이 문화 하나 없는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유일한 놀이터가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늘 움츠러있던 아이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잃어버린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센터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아이들. 밝고 유쾌한 아이들의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갓 수업을 마친 아이들로 북적이는 교문 앞에서 3355 모여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야무김씨. 아이들은 지금 수업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가려고요. 어디 간다고요? 지역아동센터. 학교길 서로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임마누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센터까지의 거리는 차로 10여 분. 아이들의 집도 대부분 센터 근처에 있지만 주변에 학교가 없다 보니 모두 인근 학교까지 매일 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시흥에서도 흔한 PC방 하나 찾아보기 힘들 만큼 발전이 더딘 미산동. 이곳에 임마누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미산동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공부방이자 놀이터인데요. 안녕.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센터로 오나요? 뭐가 있어서 오니? 쉬는 시간 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있어서 재밌대요. 좋은 프로그램. 학기가 좋은 위험해서. 프로그램? 뭐가 있는데? 친구도 있고. 안녕하세요. 원어민 영어도 있고요. 야외 활동 이런 거. 아, 맞아, 야외 활동. 야외 활동 있고요? 네. 친구는 뭐가 좋아? 그냥. 공부하는 것 같아요. 미선동에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학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보습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도 지금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여기 동네 유일한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아, 오늘 센터 수업의 대부분은 기초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학교를 제외하고 아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배움의 기회인데요. 그건 저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끝에 1, 3, 5, 7, 9, 플러스에 15표 하세요. 3으로 끝났으니까 홀수겠죠? 언니, 오빠들 못지않게 수업 시간에 늘 열심인 1, 2학년. 해보면 수학 해보면 어때요? 쉬워요. 아, 쉬워요? 지금 먹은 거 보였어요? 영어 단어 쓰기 공부요. 이거 읽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읽을 수 있는데. Happy birthday. 다시 오세요. 그런데 한창 수업 중인 아이들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는 10여 명의 아이들. 민지. 같이 가자 얘들아, 좁으니까. 지금 뭐 하러 간다고요? 에어로빅이요. 에어로빅? 에어로빅 잘해요? 한번 보시면 되죠. 마치 소풍 가는 날 마냥 한껏 들뜬 아이들이 향한 곳은 인근의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 마땅히 에어로빅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 아이들은 매주 이곳 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에어로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에어로빅을 처음 만난 건 불과 2년 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선생님, 이 정도 유연한 거 이게 가능한가요? 네, 다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성이 타고났어요. 자주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해서 아직. 짧은 경력치곤 실력이 수준급인 아이들. 처음엔 익숙치 않아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이제 에어로빅 수업은 아이들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별다른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에어로빅은